여기는 무등산입니다. 오늘은 함박꽃나무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함박꽃나무는 우리나라 토종 목련입니다. 5월달에서 6월달에 피는데 오늘 함박꽃나무를 감상하고 또 향기도 맡아보고 함박꽃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박꽃나무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 꽃잎이 하얀 순결한 백색이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 암술과 이 꽃밥이 색깔이 이 흰 순백색에 붉은색이 대조적이어가지고 눈에 띄죠. 그리고 이 꽃잎이 보통은 9장이 보통인데 이 꽃잎 9장이 그 이렇게 비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핀 모습을 보면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모습이 수줍음을 탄 그런 모습이죠. 그렇지만 고개를 너무 푹 숙이고 그런 비굴한 모습도 아니고, 다소곳이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거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. 네. 그리고 또 이 함박꽃나무 향기를 맡아보면은,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옆집 누이가 분을 발랐을까요? 그 누이한테 맡던 그런 은은한 향기, 뭐 그런 것이 함박꽃나무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만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이면 보통은 2번 내지 3번 정도 와서 이렇게 함박꽃나무를 감상하고 또 향기도 맡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